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 의정서를 대체해 2021년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을 담고 있는데요.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 평균 온도를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의하였습니다. 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앞다투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20여 개국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늘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이산화탄소까지 모두 상쇄해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다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대기오염 물질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더불어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규제로 인해 해운 조선 산업의 친환경 선박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친환경 선박 시장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규제 강화로 LNG 등 저탄소 연료 전환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선박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줄이기 위해 LNG 추진선 외에 수소 등의 무탄소 선박으로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이와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온실가스를 70% 이상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LNG, 전기, 하이브리드의 핵심 기자재 기술과 혼합연료 등 저탄소 선박 기술을 개발합니다. 더불어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로 이어지는 친환경 선박과 기자재 기술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기술 개발을 지원하면서 2030년까지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둘째,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인 그린쉽K를 추진합니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 선박을 건조하고 시범 운항을 마친 뒤 기술성, 경제성 검증 후 대형 선박까지 확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친환경 선박 보급을 촉진합니다. 2030년까지 관공선과 민간 선박 총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여 무려 34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넷째, 연료 공급 인프라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재 연료 공급은 차량에서 선박으로 하는 TTS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18만 톤급 화물선 탱크 용량은 3,200세제곱미터로 트럭 107대가 채워야 하는 용량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상 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LNG 연료 공급 수단을 다변화하고 공급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연료 공급 수요 충족을 위한 전용선을 건조 중으로 향후 한 척당 연간 37만 톤의 LNG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반 중인 선박이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육상 전원 공급 장치를 상용화하면 저반 중인 선박의 연료 소모량을 줄여 6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선박과 함께 갯벌 생태계 복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훼손되거나 방치된 갯벌이나 해수 흐름이 막혀 갯벌 상태가 악화된 곳을 복원할 계획인데요.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폐염전과 폐양식장을 대상으로 제방을 철거하고 해수를 유입시켜 자연적으로 변해가도록 유도하는 갯벌 재생형 복원, 바닷물의 유입이 단절되어 생태계가 교란된 갯벌을 대상으로 해수소통 구조물을 설치하는 해수소통형 복원, 갯벌에 방치된 폐말뚝, 건강망 등 갯벌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갯벌 기능 개선형 복원입니다. 우리의 바다가 보다 깨끗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청정갯벌 유지를 통해 건강한 수산물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갯벌 생태계 자체의 가치를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린 뉴딜과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 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해양수산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